자, 누나씨 단정입니다. 자,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기의 역삼각형 등을 많이 궁금해하셔갖고 제가 등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역삼각형을 갖고 있잖아요. 이 위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허리가 얇은, 뒤에서 봤을 때 벌어지는 프레임의 등을 갖고 있는데, 지기 너 타고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시는데, 저도 옛날 사진 뒤에 좀 띄워드릴게요. 그럼 보시면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, 프레임 자체가. 제가 등이 좀 역삼각형이 된 이유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보니까 프레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법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. 제가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좀 약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모든 등 운동을 좀 넓게 잡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최근에는 이제 적게도 잡고 좀 중간에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한 8, 9년 동안 꾸준히 했던 운동 루틴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다섯 종목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넓게 잡고 중간 잡고 좁게 잡고 이런 그립법이 있는데, 넓게 잡는다고 했잖아요. 넓게 잡을수록 이 광배 등 바깥쪽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, 좁게 갈수록 이 등의 안쪽에 좀 더 자극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사실 이것도 모르고 넓게 잡고 한 건데, 그 넓게 잡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쪽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. 허리가 얇아서 등이 넓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허리도 20몇 이르게 아니고 31, 32를 입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삼각형 등 좀 프레임을 넓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. 제가 하던 운동 그대로 소개할게요. 잘못된 운동법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댓글로 많이 지적해주시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정 댓글로 해서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저는 풀업을 합니다. 풀업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등 운동 무조건 첫 번째예요. 딴 거는 뒤에서 막 변해요. 이거 할 때도 있고 저거 할 때도. 근데 무조건 풀업은 첫 번째 무조건 합니다.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풀업이라고 그래요, 연구 결과. 근데 이제 사실 풀업 같은 경우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, 어시스트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라도 꼭 풀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풀업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좀 넓게 잡습니다. 넓게 잡는 그 넓이를 좀 궁금해하실 텐데, 그냥 저는 이렇게 광배가 쭉 뻗어나가는 느낌, 요 느낌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요. 너무 벌리진 않고요, 한 이 정도? 광배가 쭉 뻗어나가는 그 느낌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들어주는데, 자,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등 운동할 때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 원리가, 원래는 이 광배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고 쭉 있다가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이 삼두에 붙어있거든요. 새끼손가락에 힘주면 이 삼두에 힘이 들어가요. 결국은 당길 때 풀업도 마찬가지고 바벨 로우도 마찬가지고, 당길 때 삼두를 저는 살짝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.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넓게 잡고, 이 상태에서 숄더 패킹을 많이 하시잖아요. 이 숄더 패킹 할 때 이 느낌 있잖아요. 이 삼두가 약간 움직이는 이 느낌, 삼두가 이렇게 숄더 패킹 할 때 느낌 움직인 대로 좀 올라가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삼두에 힘이 들어가고 광배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. 팔로 이걸로 당기는 게 아니고 삼두로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광배 수축하는 느낌인데,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, 초급자분들은. 그래서 가슴을 바에 단단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가슴 위로 하나, 둘, 셋, 쭉! 하나, 둘, 셋. 개수도 많이 궁금하잖아요. 보통 전 10개씩 한 5세트 정도 하거든요. 10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을 하는데, 만약에 좀 더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, 그러면 중량을 더 끼워도 돼요. 근데 저도 사실 그냥 막 하면 20개, 30개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좀 더 고립을 시켜주고 수축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이완도 확실하게 해주고 하다 보면 사실 10개 하기가 좀 많이 버겁거든요. 저는 10개씩 이렇게 해서 5세트를 첫 종목으로 무조건 해줍니다. 꼭 맨날 넓게 잡고 할 필요는 없어요. 넓게 잡는 그립을 좀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미디엄 그립으로도 많이 해주셔야 등 발달에 좀 더 유리하니까 그 점도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저는 랫풀다운을 많이 하는데요. 풀업에서 많이 좀 등이 털려놨기 때문에 그냥 당기면 솔직히 자극이 많이 먹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립은 좀 넓게 잡아주고 똑같아요. 가슴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 삼두를 먼저 잡아준 상태에서 수축을 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가져가거든요. 그냥 바가 가슴에 단단 느낌으로 쭉 내려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 하는데, 이게 좀 초급자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, 저는 여기 살짝 좀 더 놔줘요. 보시면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좀 광배를 조금 더 늘려준 상태에서 당겨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고 좀 뭔가 통증이 있다 하시면 바로 멈추시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에서 12개씩
전 4세트 해줘요. 풀어놓은 5세트, 요건 4세트. 요건 무조건 고정입니다. 힘 더 해볼게요. 힘 넓게 잡고, 상태에서 흔들고, 하나, 둘, 셋, 흔들리고. 이런 식으로. 랩풀 다운도 넓은 그립과 중간 그립을 좀 많이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넓게, 한 번은 미디엄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멋진 등을 만드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, 다음은 데드리프트인데 보통 루마니안이랑 컨벤션 이렇게 있잖아요. 루마니안 같은 경우는 땅에 닿지 않고 등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고, 컨벤션은 땅에 내려놓고 들어올리면 하체까지 좀 전신을 좀 이용하는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루마니안만 거의 8, 9년 했거든요. 최근 들어 이제 컨벤을 같이 섞어서 해주고 있는데, 여러분들은 컨벤이랑 루마니안을 좀 섞어서 해주는 걸 좀 권해드려요. 루마니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광배가 뻗어가는 느낌에서 좀 살짝 넓은 그림으로 잡아요. 컨벤 할 때는 좀 좁게 잡거든요, 이렇게. 근데 루마니안 할 때는 조금 넓게 잡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좀 이 바깥쪽으로,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줘요. 이걸 내외전이라고 하는데, 내외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. 그대로 내려가요. 그대로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, 저는 데드리프트를 광배에 초점을 많이 해요. 루마니아는 내려갔다가 쭉 늘려줘요. 광배 늘려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, 이 상태에서 올라올 때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, 이 광배 지금 보이시나요, 움직임? 보이시나요? 이거를 광배로 들어줘요. 쭉.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쭉. 쭉.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. 또 많은 분들이 루마니아 할 때 햄스트링을 꼿꼿이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오히려 햄스트링을 살짝 무릎을 숙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더 광배를 늘려요. 저는 오히려 루마니아 할 때는 제 광배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려주고, 그 상태에서 올릴 때 딱 그 여기 광배 딱 광배 딱 이 느낌으로 쭉 잡아당겨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등에 진짜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. 좀 프레임을 좀 넓히고 싶고 저처럼 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루마니아를 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, 그 대신 컨벤션도 한 번씩 섞어줘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이제 바벨로우, 티바로우랑 많이 섞어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또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저 두 가지로 또 많이 하고 있는데, 광배는 승모랑 같이 붙어있어요. 그래서 승모에 광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는 승모를 같이 움직여야 광배도 좀 더 잘 움직이겠죠? 요거는 김명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좀 넓게, 더 넓게 잡아요. 넓게 잡고, 넓게 잡은 상태에서 내리고 올리는 걸 수직으로 좀 약간 가슴 쪽으로 좀 들어요. 팔꿈치도 좀 약간 벌려주고 그 상태에서 같이 승모도 그냥 같이 접어주는 느낌으로 위로 올려줍니다. 오히려 가슴 쪽으로. 저는 원래 요것도 하지만 더 많이 하는 운동은 마찬가지로 넓이는 광배 뻗어가는 느낌 그대로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그냥 숙여줍니다. 그리고 배꼽 쪽으로 좀 당겨요. 배꼽 쪽으로 당겨주고 내려올 때 하나, 둘, 셋, 이것도 좀 더 늘려요. 당겨주고 늘려주고 당겨주고 늘려주고. 또 오히려 저는 이 늘리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당겨주고 하나, 둘, 셋, 쭉. 하나, 둘, 셋, 쭉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바벨로우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를 딱 고정시켜서 당기신 분들인데, 오히려 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더 좋다고 보거든요. 오히려 그냥 딱딱하게 고정하고 운동하면 허리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자연스럽게 당길 때는 살짝 반동도 주고, 그랬으면 내려갈 땐 쭉 내려주고, 올릴 땐 살짝 반동. 기본적인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저 괜찮다고 봐요. 마지막 운동은 저는 보통 시티드 로우나 암풀 다운 이렇게 많이 하는데, 많은 분들이 저의 등을 보면 이 하부까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, 하부 끝까지 발달시키는 저만의 좀 방법은 원암으로 좀 많이 해요.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를 투암으로 많이 하시는데, 한 팔씩 하면 조금 더 누울 수 있거든요. 하부 밑에까지 좀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원암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로우를 로우 할 때도 저는 잡아서 한 팔로 잡잖아요. 이렇게 살짝 돌려요. 간 상태에서 쭉 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. 마지막 암풀 다운 같은 경우는 저의 방법인데, 이건 뭐 저 배운 건 아니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가장 자극이 잘 왔던 느낌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들어주고, 쫙 피는 게 아니고 살짝 굽어줘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주고
만들어준 상태에서 팔꿈치 옆으로 팔 살짝 구부려주고 그 상태로 그냥 당겨주면 돼요. 쭉 그대로 늘려주고 광배 늘려주고 다시 수축 쭉 그러니까 크게 크게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쭉 쭉 자 요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. 요거는 한 12개에서 4세트에서 5세트 마찬가지로 해주고요. 아까 데드리프트랑 다벨로 같은 거 설명 안 했는데 데드리프트 같은 거는 메인 세트이기 때문에 한 6세트, 7세트는 무조건 해주고요. 뭐 상황에 맞게 5 곱하기 5나 아니면 뭐 10개씩 아니면 피라미드로 다양하게 해줍니다. 바벨로 같은 경우도 10개에서 12개씩 4세트 보통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지기가 프레임이 넓어진 역삼각형을 가질 수 있는 저만의 운동 루틴법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려봤는데 모든 그립을 살짝 좀 넓게 잡아서 운동했던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벌어지는데 프레임이 넓어졌던 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좀 넓게 잡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도 좀 좋지만 나도 꼭 지기처럼 넓게만 잡고 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편식하지 마시고 운동하는 게 또 몸도 좋아지고 이런 멋진 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멋진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자 여러분들 중간 광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 랭킹닷컴 랭킹닷컴에서 또 이벤트를 또 많이 열고 있어요. 이번에 22일까지 약 10일 동안 또 엄청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무려 10개 플러스 또 10개가 총 20개가 19,200원이에요 한 개당 990원 꼴이거든요. 진짜 엄청난 이벤트예요.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스팀 라인도 있고요.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냥 밥 200g에 요거 하나 해서 다 먹으면 다이어트 그리고 몸 만드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아니면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걸로 같이 먹어주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.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도시락 그리고 또 뭐 음료 이런 것도 전부 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또 있고요.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또 5% 할인된 쿠폰을 또 받을 수 있어요. 엄청난 다양한 혜택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묵볼 초급자분들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. 간식으로는 또 고백질 그렇게 좋고요. 고백함도 간식으로 좋고요. 나는 좀 생닭 좋아한다. 그럼 저연닭한다. 전 요즘 요거 많이 먹고 있거든요. 이것도 진짜 좀 은근히 맛있거든요.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.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주시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